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인지라는 거예요. 난 빨리 뭘 해야 된다. 더 늦기 전에. 그리고 나이는 먹어가고 있고 내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이 시간을 절대로 허투루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.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센터가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지. 그러니까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지. 그치. 그게 안 되면은 자꾸 이렇게 홀을 파게 돼 있어. 그래서 요즘 제가 그때 말했죠. 우스갯소리로 아, 형님 저 멘탈 진짜 거의 꼭대기라고. 여기서 더 하면 부서질 것 같다고. 이미 한계가 오셨네. 진짜 너무 스트레스예요, 진짜. 센터 잘 굴러가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학교를 다시 입학을 하면서 나하고 내 와이프의 노후를 내가 안전하게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뭔가 구축해야겠다라는 게 큰 목표지, 큰 목표. 내 목표인 것 같아요. 계획이죠. 힘들겠지만 그냥 지금 상태 이대로만 조금만 버텨줬으면 하는 거. 그러다 보면은 꾸준히 뭘 하다 보면은 그래도 좋아지지 않을까. 그게 일을 좀 줄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이상한 말이긴 한데 그만두는 게 너한테도 좋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한테도 그게 더 좋아질 거고 남편도 어차피 센터를 접어도 트레이너라는 꿈을 접지는 않을 거니까 저도 저지만 남편도 저러다가는 금방 지치지 않을까 맨날 그 걱정하고 얘기하거든요. 천천히 좀 한 템포 쉬면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. 그럼 좀 예민한 것도 없어질 것 같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. 평범하게.